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데일리커입니다. 자, 오늘 PC 한 대가 입고돼서 점검 테스트 중인데, 좀 희한한 증상, 또 색다른 증상이 나타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원래 영상 촬영 계획이 없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케이스는 일단 우퍼 케이스, 화이트 마이크로닉스 우퍼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CPU는 라이젠 3500X, 그리고 메모리 클레이브 제품에 8기가 2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주 증상은 사용자분이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버벅거리면서 다운되기도 하고 또 블루스크린 뜨기도 하고, 어제 가져오셨을 때 사진 보니까 NDB와 관련 블루스크린이 뜨더라고요. 보통 그런 경우에 그래픽카드 고장이 많거든요. 그래픽카드가 고장인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메모리 램뱅크를 2번, 4번을 꽂아놓고 사용을 하다가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마지막은 3번, 4번을 장착을 했을 때, 이 클레이브 메모리 3, 4번을 장착했을 때 작동이 되더라. 이것도 좀 봐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 문제겠지? 하고 저희 그래픽카드 장착을 해서 부팅도 해보고 파워도 바꿔봤습니다. 파워도 바꿔보고 별걸 다 해봤는데, 아, 보드가 문제가 있는 건 맞구나. 그럼 그래픽카드하고 메인보드가 문제가 있나? 생각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현재 지금은 삼성 메모리 4기가 2개 장착을 해서 3번, 4번에 꽂았는데, 또 색다른 증상이 나와요. 자, 한번 켜봤습니다. 바이오스 화면 진입하고 윈도우 부팅되고 이제 바탕화면이 올라오겠죠. 근데 이게 잠깐 그러는 게 아니에요. 화면 깨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다 깨져요. 다 또 나가버리고, 그죠? 나가버렸죠. 이게 그래픽카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꼭 그래픽카드가 고장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깨져요. 완전히 깨져버리죠. 지금은 메모리 3번 메모리 뱅크 빼고 4번 메모리 하나만 장착을 해서 부팅을 해봤는데, 이것도 상황마다 달라요. 어쩔 때는 깨지고 또 어쩔 때는 안 깨지고. 이제 해당 그래픽카드는 이제 저희들 테스트용 정상적인 그래픽카드고 메모리도 정상입니다. 아, 그리고 파워 교체도 해봤어요. 배터리 교체도 해봤고, 고객분이 의심하셨던 GTX 1660 슈퍼 EMTEC 제품 저희 테스트 보드에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분 CPU 라이젠 3500X 탈거를 하고 저희들 테스트용 메인보드에 저희 메모리 장착을 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있는데요. 보드를 교체해도 동일 증상이 나타났어요. 현재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라이젠 3500X CPU를 장착한 상태에서 메모리 두 개가 다 인식이 안 됐고, 얘는 보드 불량으로 의심을 했었는데 사실 메인보드가 아니라 CPU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인보드도 저희 거거든요. 기가바이트 A320M-H 이 상태에서 고객분 CPU 한 번 더 꽂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CPU만 그대로 옮겼고요. 여기서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테스트할 때를 기준으로 해보면 일단 반응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메모리 두 개 듀얼로 놓으면 인식이 안 됐었거든요. 하나를 빼야 될 거예요. 자, 반응 없죠? 화면이 안 들어오죠? 여기서 메모리 하나를 빼야 돼요. 고객분이 사용하시는 라이젠 3500X CPU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메모리가 듀얼이 안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메모리 하나를 뺍니다. 자, 화면 올라오죠? 윈도우도 부팅되고, 여기서 이제 바탕화면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이거 봐요. 깨지는 거 봐. 되게 신기하다. 깨졌어요. 고객분 CPU 3500X만 장착하면 이런 식으로 깨져버립니다. 여기서 고객분 제품은 CPU밖에 없어요. 보드 저희 거고, 그래픽카드 저희 거, 메모리 저희 거, 파워도 저희 거. 고객 CPU만 장착하면 이런 식으로 깨져버린다. 메인보드인 줄 알았는데, 처음 시작은 화면 깨짐, 그래픽카드인가? 으로 시작을 했다가
아, 아니야, 아니야. 보든가? 메모리도 인식이 제대로 안 되네? 결론은 CPU 불량. 라이젠 3500X. 이 상태에서 고객 CPU 빼고, 저희도 CPU 꽂고, 메모리도 안 건들고 아무것도 안 건듭니다. 아, 이 상태에서 켜볼게요. 자, 바이오스 화면 뜨고, 윈도우 로고 올라오고, 윈도우 로고란다. 부팅되고, 안 깨지죠? 깨끗하죠? 깨끗하죠? 신기하네. 그래서 이번 제품은 CPU 불량이다 라고 단정을 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들 CPU도 동일한 라이젠 3500 CPU예요. 똑같은 CPU로 교체를 했으나 화면 깨지는 CPU, 멀쩡한 CPU. 자, 오늘은 이렇게 또 특이하고 신기한 증상으로 시스템 한대 점검 테스트 작업을 해봤습니다. 워런티가 남았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고객분하고 또 안내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에는 글카 고장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고객분 말씀 그대로 듣다 보면 게임하다가 화면 깨지고 블루 스크린 뜨고 그냥 언뜻 봐서는 그래픽 카드가 불량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메인보드를 거쳐서 결국은 CPU 불량이었다. 자, 오늘은 정말 특이한 증상 함께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